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국 비호 특명을 받은 여당에 의해 조국 방탄 국정감사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정권 충성 경쟁 대잔치로 전락시킨 여당, 남은 절반의 국정감사만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주십시오. 조국 방탄 국정감사라도 감사로도 모자라서 이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개혁이 진정 성공하려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그 개혁의 방향이 맞아야 하고 주체가 떳떳해야 되고 의도의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 가지 모두 틀렸습니다. 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그리고 의도는 불순합니다.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입니다. 개혁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의 주체 행세를 합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습니다. 조국 수석 딸의 입시 비리가 문제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은 이런 개혁에 믿음을 보낼 수 없습니다.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에 방어막에 불과합니다. 개혁을 하려거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 똑바로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버닝썬, 윤총경 사건만 봐도 경찰 개혁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로 경찰이 야당 탄압에 동원된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법원판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의 이념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합니다.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 검찰개혁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 적폐입니다.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진 개혁입니다. 불신과 의심 그리고 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질서 정립을 위한 깨끗한 개혁에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합니다. 그 주체는 바로 국회입니다. 여당은 조속히 국회의 권한과 책무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2+2+2 회동 합의를 했습니다. 밀도 있게 가동해야 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이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그리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결국 사법개혁 특위에 가 있었던 법안들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에 가 있었던 법안들 모두 정상화시켜서 합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특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들 그리고 선거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오직 희망과 의지 하나로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부모들을 사이비 미신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신에 빠지면 남의 말 안 듣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버려서 결국 이성을 잃습니다. 저는 이 정부, 청와대가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빠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분의 나홀로 태평성대 경제브리핑을 듣고 정말 청와대가 미신 경제의 본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것은 덮어버리는 현실 부정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참모가 대통령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 없으니 이런 형국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진실은 명확합니다. 일자리 증가라는 착시 속에 3040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 일자리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현실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은 9월 현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8%입니다. 수출이 최악의 빈부격차, 관광수지 적자, 역대 최대 실업급여, 아무리 통계를 왜곡하려 해도 팩트는 뚜렷합니다. 공무원 시험이 늦어져서,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져서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실제 삶과 눈물이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직접 시장에 나가보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청년 취업 시장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일자리를 잃은 가장의 좌절을 보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중산층 이상 국민의 해외 이민마저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불안과 공포로 기업 엑소더스에 이어서 국민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네수엘라 전체 국민의 10%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엑소더스가 오버랩되는 현실입니다. 이 처참한 경제 파탄과 정책 실패만으로도 국민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말로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 중단해 주십시오.